슈드 첫 번째 셔플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까지, 오늘 잘하면 슈드 두 번째로 넘어가겠어요. 슈드 두 번째 할때 반드시 스피킹 옆에 있는 첨부자를 눌러서 선생님 동영상 보고 보면서, 아, 이게 이런 것들 배우는 거구나. 묻고 답하는 거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거 익히고 나서 문장 익히 막습 하세요. 오케이. 셔플 걸려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그 섬뜩도를 찾을 수 있나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죠? I. 오케이. 자, 우리말로 써보면, 누가 다를 써보면 제가 찾을 수 있습니다가 누가다죠? 내가 찾을 수 있다. 그렇지. I can find. Find가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죠. 그러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고?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양념시 들어갔고, find가 무슨 뜻이니까? 찾다라는 하다시니까 필요 없죠. 자,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제가 찾을 수 있나요? 그렇죠. I can find. Can I find? 오케이. 그러면 전체 문장 완성. When?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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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find? 그렇지, the island.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island of Do?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그렇죠. 섬이라는 단어 잘 생각해냈고요. Find도 잘 생각해냈어요. Where can I find the island of Do? 자,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그섬 독도 대신에 그렇죠.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그것을 찾을 수 있다. 대답은 이렇게 되죠. 너는 그걸 찾을 수 있다. You can find 무엇을? 그렇죠. 왜 자꾸 선생님 맞춤 표기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다음에 한국의 동쪽에서가 뭐였더라? 자, 이제 이런 것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가면 이런 것도 익혀야 되거든요. 통째로. 그러니까 한국의 동쪽에서 힌트 조금 주면 그렇지. 전부 in the east of Korea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넌 그걸 찾을 수 있어? You can find it. 한국의 동쪽에서 In the east of Korea, in the east of Korea. 이런 거 통째로 읽혀야 돼요. 자, in the east of Korea가 무슨 뜻이니까? 한국의 동쪽에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가 영어로 뭐다? Where. 됐습니까? Where can I find it?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이런 문장 익혔었고요.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제가 저에게를 얼마나 주실게요 만합니까? 그래서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I. 와시.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다? I는 무슨 뜻이고 나는 와시는 오케이, 나는 씻는다. 근데 나는 여기서 누가 다는 나는 씻는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 다를 써보면 나는 오케이, 나는 씻어야 한다인 것 같은데. 오케이, 누가 다 여기에 저는 얼마나 자주 저에게를 씻겨야 합니까? 해서 누가 다를 뽑아내 보면 나는 씻어야만 한다죠. 그렇죠? 근데 I wash는 나는 씻는단데요.
나는 씻어야 한다는 뭘까요? I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씻는다가 아닙니다. 씻어야만 한다니까 양념치 슈드가 들어가고 뒤에 씻다가 와야죠. 나는 씻어야만 합니다. I should wash.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제가 씻어야만 하나요? 그렇죠. I wash.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How, 발음은 open이야. How often? 그 다음 뭐? Should I wash? 그 다음 뭐? My do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제 개를 얼마나 자주 씻겨야만 합니까?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묻는 말인데 물음표 안 했네. 자, 대답이 뭐였냐? 너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씻겨야만 한다였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씻겨야만 한다? 유 슈드 와시 그것을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오 그렇지 once a wee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자주 개를 씻겨야 합니까?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그랬더니 너는 그것을 씻겨야만 돼. You should wash it. 너는 그것을 씻겨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죠. Once a week가 무슨 뜻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often이 무슨 뜻이길래? 그렇죠. 얼마나 자주. 자, 해리 잘 하고 있는데 근데 속도를 조금만 더 높이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자, 뭐 인디 이스트 오브 코리아나 원스 오브 위크나 조금만 더 연습하고 조금 잠깐 연습하는 시간 잠깐만 가지고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바빠요.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할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만 더 합시다. 서현이 잠깐 하고 나서 연습하는 시간 좀 가지고요. 익숙하게 하기. 오케이.